내 몰라. 나쁜 놈이래, 나쁜 놈. 본인도 알고 있어. 응?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본인이 미련이 미련이 남은 거야. 응? 그 미련이 안 버려지지. 저녁만 되면 자꾸 생각나지. 응? 본인은 인도화살이 있어, 사주에. 그래서 인간을 내가 진짜 정주고 움직이면 얘가 나를 배신해. 응? 다가올 땐 처음 다가올 때는 달콤하게 오잖아. 그치? 결국엔 나한테 눈물 쏴가지고 쏟아놓고 나가잖아. 그 중간에 징조가 있었는데도 본인은 내가 참아야지. 안 그래? 나만 조금 하면 괜찮겠지? 맞아요. 응? 미련한 짓 했죠. 응. 그러고 나니까 또 나만 또 횡되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본인은 맨날 남자 만나면 거기다 혼신했다가 낡은 전은 다 날라가고 없어. 왜 이걸 자꾸 다른 짓 헷받겠듯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은 만나지 마요. 본인은 안 만날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본인이 너무 사랑을 해, 상대를. 그러니까 올인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냥. 그, 거짓말인 것 같은, 알면서도 믿어줘, 그냥. 왜? 내가 좋으니까. 주변에서는 말리거든. 아닌 게 뻔히 삼자가 보면, 본인이, 본인 친구가 그런다. 그랬으면 본인은 뭐라고 그러겠어? 만나라고 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미쳤다고 하겠지.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몰라. 응?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낼래, 그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응? 그럼 내 먼저 살을 풀어. 나한테 살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살을 풀으라고요? 어떻게 풀어요? 이건 굳어서 풀어야지. 응? 지금도 봐봐. 어째 보면 크게 내가 크번 세 번의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아니야? 응? 근데 세 번을 상처받을 동안 나만 힘들고 내 금전은 다 날라갔어. 안 그래? 근데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나한테 살이 있으니까 어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그 틀을 못 벗어나. 그냥 꼭 그런 사람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나를 탁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나하고 내 안에 있는 거하고 싸움이야. 근데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다가 이게 좋은 사람이 나 눈에 안 들어와. 그럼 맨날 헛다리 짚는 거야. 헛다리 짚고 내가 마음 상처받고. 근데 원래 하나 물어볼게. 하나 지워진 애기 있어? 누가 지웠어? 엄마가 본인. 왜냐면 본인 조심은 해야 돼. 응? 몰라, 자꾸 삼신 벌이 들어오니까. 몰라, 자꾸 저 태아령이 하나가 자꾸 들어 앞에서 가리는데 본인 관리 잘해야 돼. 응? 태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 엉뚱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야. 응? 이럴 때술 많이 먹지 말어. 응? 자꾸 정신줄을 놓잖아. 정신줄을 너무 붙들고 살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응? 정신줄을 가끔 놓고 싶더라고요. 응? 잡아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 잡았으면 진짜 잘 살았어야지. 나만 보고. 응? 참은 거, 이거 남을 참아준 거하고 다른 거야. 본인은 열심히 살라고 노력은 많이 했어. 근데 뒤돌아보면 나한테 어때? 상처야. 본인도 승질 만만치 않아. 안 그래? 본인도 욱하면 확 질러버려야 돼. 응? 그럼 상대가. 그게 좋겠어?
그죠? 응? 내가 본인이 우직하면 소리 지르고 있어. 근데 본인도 봐봐, 끼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자꾸. 그럼 본인 머릿속에서 자꾸 안 떠올라. 의심이 안 가. 무슨 씨. 상대가 나한테 거짓말한다는 생각 안 들었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했죠. 이제 뒤돌아보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죠. 응.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누굴 만나면 올인할 아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급해, 연애가. 뭔 끝을 빨리빨리 보려고 그래, 뭘. 둘이서. 천천히 가면 쉬운데. 그럼 내가 보이거든. 근데 벌써 가버렸어, 본인은. 근데 되돌아올 수가 없어,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연애가 급한 거야, 본인은. 성격도 급하지만 연애도 급한 거야.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지나간 걸 지금 잡으려고 잡고 싶어서 마음은 움직이는데 절대 잡지 마라. 그 미련 떠는 거야. 올해는 남자 없어. 응? 본인도 상처받고 나면 이제 만 만나야지 하면서 또 만나. 안 만나요. 말은 그래. 응? 누가 또 여기 훅 하고 들어와봐. 그럼 또훅 가지. 응? 그게 정이 고픈 거야. 빨리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싶은 거야, 본인은. 안정을 취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나는 나가 가내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정을 못 받았거든. 솔직히. 응? 본인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죠? 특히 아빠에 대한 원망도 많죠? 응? 좀 있죠. 응. 근데 본인 아빠 닮은 건 알죠? 네. 응? 싫죠? 응? 외모도 많이 닮았어. 응? 올해 제가 지금 그 나쁜 놈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금전 나간 건 뭐야? 금전? 응. 아, 그돈 떼어가지고 응. 찾아야죠. 돈안 들어올까요? 없어? 응? 뭐 보증서 준 것도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 응? 네. 그 남친이랑 뭐안 끝난 게 있어? 서로 간에? 남친이랑 아니 없어요. 응? 그럼 오늘부로 그냥 미련을 버려. 네. 그 진짜 내년 3, 4월 때까지는 없다고 생각해. 응? 이제부터 돈좀 모으지. 이제부터 돈 벌어야겠죠? 정신 좀 차리고. 주변에서만 나만 안 건들면 돼. 그럼 본인은 돈벌수 있어. 주변에서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생각해. 그래야지 본인 돈 벌지. 안 그러면 본인 돈못 벌어. 맞아요. 누가 뜯어가도 뜯어가. 주변에 뜯어가든지, 아니면 진짜 사기를 당하든지, 뭐라든지.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응? 그래서 내가 자는, 본인 살아오면서 진짜로 힘들었던 거야, 솔직히. 나는 잘 살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냐고. 근데 진짜 본인이 여기서 개가 천선하고 뭔가 잘 살고 싶은데 원사를 잘 풀어놔야 돼. 그러면
내가 정신이 돌아, 내 정신이. 뭐에 막에 쌓인 것처럼 본인이 답답한 거란 말이야.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야. 본인 보면 한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아, 진짜요? 그건 이제 일반인 보면 몰라. 그니까 내가 잖아 들어오다 보면 그 아휴 한숨부터 나오잖아. 근데 사주는 나쁜 사주 아니야. 본인이 공부를 하고 움직였으면 좋은 사주야. 근데 본인도 방황을 많이 한 거야. 학창 시절에. 응? 20대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훌딱 지나가버렸어. 근데 뒤돌아서 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거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야.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리고 본인도 한 번씩 질릴 땐잘 질러. 살 때. 꼭 꽂히면 뭐 사야 돼. 어떻게 하지? 응? 그 사놓고 나면 또 별거 또 없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못 사서 안달이 나. 갖고 싶은 거는 가져야 되니까. 그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욕심은 있는 거죠. 근데 엉뚱한 욕심이지, 그게. 헛다리만 짚고. 잘못 찍는 거 맨날. 그것도 날 좋아하면 또 그건 또 싫어해. 응? 그건 그런가? 응?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 그런 거 아니면은 본인은 눈길도 안 줘, 어쩔 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날 좋아해 주는 것보다. 같이 좋아해야죠. 근데 봐봐, 본인이 더 좋아서 본인이 더 미치고 본인이 지랄나는 거야. 응? 그 상대가 조금 뭔가 자꾸 찝찝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게 직성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본인이. 자꾸 서운해지고. 그럼 서운하면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럼 상대는 그것도 듣기 싫고. 직감이다, 예감. 그런 게 남들보다 더 예민한 거야. 제가 거짓말하는 걸 느껴지면서도 본인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겠지. 그래도 빵 터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사람도 본인이 힘들었대. 네, 금방 요 변사가 많거든. 내가? 그 사람 볼 때는, 본인이 걔볼 때는 걔가 많거든. 그리고 날 진짜 좋아한다는 느낌이 안 들려, 솔직한 얘기로. 못 느꼈어, 그거는? 그래서 안 온대요. 내가 얘기하잖아. 그놈 기다리다가 저가지 말고 새길 찾아. 그게 본인이 갈 길이야. 미련 파면 팔수록 내가 구덩이 파는 거요. 그럼 내가 그 구덩 안에 또 들어가야 돼. 네. 응? 그러니까 올해는 내 마음 잘 추스려. 잘 잡고. 그게 본인이 할 일이래. 그리고 올해는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로 이달에는 살을 풀어. 그래야지 본인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 살을 어떻게 붙는 거예요? 그랬잖아. 그건 좀 이따 끊으면 알려줄게. 요게 돼야 본인이 정신이 말짱해져야 그래야 초 사람도 좋은 사람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네. 나 들어잖아, 본인 인간 때문에 지금
미련 판다 그러고 하면 그랬으니까 그 미련을 탔잖아. 그러네. 뭐가 모질라서 본인이?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본인도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닌 것 뻔히 답은 나와 있는 거야. 결론만 내가 못낸 거야. 돌아오겠지. 돌아오려나?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음력 4월에는 또 인간 조심은 해야 돼. 엉뚱한 인간 들어오니까. 이달하고 언제요? 다음 달. 이달하고 다음 다음 달. 달.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다음 마음 뭐요? 그 미련 파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려나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응? 밤마다 울지 말고. 응? 안 울었어요. 응? 차 몰고 다니는 거 있어? 응? 운전 좀 천천히 다니고. 응? 절대 핸드폰 보지 말고. 특히 6월달. 응? 그리고 6월달. 음력 5월. 아니, 6월이면 7월달, 8월달쯤 될 거야. 그때 조심해. 응? 그리고 본인은, 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러가지 마. 먹는 게안 맞아요? 위가 무리가 가니까 자꾸. 그러니까 명치 그지 탁탁 얹히잖아. 네. 꾸역꾸역 집어넣지 마.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할것 같아가지고. 여기 명치 그 딱딱 얹히니까. 조심해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좀 일은 정신만 차리면 잘 될까요? 그럼. 올해 우리 딸이 고3인데요. 대학을 어느 쪽으로 가려나 공부를 해놨어야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는 수시로 어떻게든 껴맞춰야 돼. 맞아요. 수시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껴맞춰야 돼. 응? 안 그러면 엄마가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공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요즘 수능, 수시 보려면 엄마가 탁 뒤져봐야 돼.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애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어. 본인도 못하면서 애한테는 자꾸 뭐라고 그래. 내가 그랬대요. 응? 걔도 상처가 많아, 가슴에. 응? 그러니까 잘해. 응? 본인 몰라 올해는 몰라 내가 원래는 사주에도 이별도 있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응? 내 살을 잘 풀어놔야지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때 편안해. 이거는 돈 없어도 내가 풀어야 돼. 본인도 욱하는 성격 좀 죽여. 많이 줄였는데, 많이 죽였는데.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요? 오해, 나는 좋은 뜻으로다가 뭔가는 하는 건데, 그게 좋은 뜻을 안 받아지는 거야. 그 본인이 잘해서 움직여놔. 내년에 이사 계획 있는데 내년에 이사를 해야 될까요? 애가 어쨌든 대학 움직여지는 거 보고 하래. 어떻게 그 멀리는 알았지? 보내지 말래. 네. 응? 걔 멀리 보내면 사고 칠것 같아. 응?
그래서 가까운 데서 갈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래야지. 근데 진짜 대학은 간신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도 문제요. 응? 하겠죠 뭐. 하겠죠가 뭐가 어딨어. 지가 해야지. 근데 걔는 IQ보다 EQ가 좋은 거야, 지능이. 재주가 좋은 애야. 노력을 안 해, 게을러갖고. 들어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몰라, 그런 애들은 원래 칠성에다 잘 빌어주면 좋은 거야. 빌어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안 빌어준 거고. 앞으로라도 잘 빌어줘, 걔는. 딸이지만 아들 사주야, 아들 사주. 맞아요. 아들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엉뚱한 소리 하지는 않아, 말하는 거 보면. 내말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본인 딸이요? 다 닮았겠죠, 뭐. 응. 몰라, 본인 올해는 마음 잘 가져. 그래야지 본인이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거야. 원래 애 아빠가 모르겠다. 근데 원래 따로 애 아빠가 있었지. 그 이분은 다다음에 만나신 분이야? 이분이 누굴까요? 응? 본인 마음 중 정준 사람이. 원래 남편하고 원래 이별을 했던 거 아니야? 네. 원래 애 아빠는 응. 애기 어렸을 때 그치. 헤어졌고. 그것도 중간에 또 만난 사람이 있었지. 네. 그것도 끝났지. 응? 이, 하려면 많은데, 그래도 크게 내가 정준 게, 요것도 정줬다가 또 요거, 요 꼴이 난 거야. 정해주면 안 돼. 회장, 근데 본인은 정을 주게 돼 있어. 응? 그리고 절 때려다가 좀 이기적인 이제 앞으로 살면서는 본인 살아가기가 편하네. 그래서 본인이 풍파야, 이게. 이게 내 살이 있는 게 이게 신사라고. 그렇다고 무당되지는 못해. 이 길 가고 싶어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잘 눌러야 돼, 직성은. 본인이 눌러놔야 딸이 편안해져. 이걸 본인 엄마가 잘 눌러놨어야 돼. 친정 엄마가. 근데 못 눌러놓으니까 이제 본인한테 간 거야.